당장의 돈의 문제보다는 나의 소비 습관, 습관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대학교 때 1,000만 원을 모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했나 큰 틀을 알려드리고, 좀 세부적인 방법들이나 이야기들은 바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돈을 모으는 습관을 가지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친척분들에게 용돈을 받거나 그렇게 좀 생기는 돈이 있잖아요. 세뱃돈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용돈이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걸 받으시면 대부분이 이걸로 뭐 하지? 아니면 뭐 사지? 옷 살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일단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없거나 당장 사야 되는 게 아니면 무조건 저축을 했어요. 돈이 있으면 먼저 쓰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모으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뱃돈 받는 것만 해도 적으면 몇만 원에서 크게 받으면 몇십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 1년에 두 번 정도 또 매년 이렇게 쌓이다 보면 꽤 큰 목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첫 번째는 돈이 생겼을 때 쓰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먼저 모으는 생각을 하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게 또 수입을 버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이라도 수입을 더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알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꼭 알바를 아니어도 지금 당장 만원, 이만원이라도 더 벌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몇십만원 더 벌어야지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한 2만원 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꽤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2만원이 또 다섯 번만 하면 10만원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작은 방법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방법들을 했는지 이제 자세하게 영상을 또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알바 대신에 공부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알바를 안 하는데 그냥 내가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 같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내가 더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알바를 해도 좋고, 저는 단기 알바를 또 그럴 때마다 많이 했었는데요. 이날은 특별히 약속도 없고 내가 공부할 것도 없고 이런 날에는 좀 단기 알바 같은 걸 찾아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정적으로 크게 버는 수입이 있어도 물론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모으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또 잘 버는 방법이 있으면 반대로 조금 덜 쓰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물건을 살 때나 뭐 이렇게 소비를 해야 될 때 이게 내가 베스트 소비인가, 옷을 하나를 사더라도 적당하게 주고 사는 건가? 비교를 해보시고 조금 덜 쓰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좀 그런 방법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영화도 조금 저렴하게 보는 방법도 있고, 기프트콘을 활용하거나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것도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법들이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거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는 법이 있을지, 아니 잘 사는 방법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을 해보시는 것도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어떻게 소비를 했냐면, 굳이 내가 이 비싼 걸 사지 않고 좀 저렴한 걸 사도 지장이 없는 거는 비싼 걸 거의 안 샀어요. 옷도 그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옷이 10만 원짜리가 있고 뭐 2만 원짜리가 있잖아요. 근데 물론 10만 원짜리가 좋고 뭐 그렇긴 하겠지만 2만 원짜리를 사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런 게 종종 있을 것 같아요. 뭐 귀걸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게 있잖아요.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냥 자기의 관점에서 나는 꼭 이거를 저렴하게 살 수도 있는데 굳이 비싸게 주고는 안 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좀 아끼고 정말 비싸게밖에 못 사는 거 있잖아요. 뭐 정말 이거는 저렴한 걸로 대체되지 않는 거, 그런 거에 쓰기 위해서 좀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은 저렴한 걸로 사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대학생 때 가장 큰 돈을 확실하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은 학교를 많이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장학금만 한번 받아도 몇백만 원이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이 장학금을 받아야 돼.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오히려 좀 아낀다고 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대학생활이 좀 지루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학교 다니는 중에 딱한 번만 받아도 100만 원 전액을 받는다고 하면 300만 원이나 세이브가 할수 있어요. 대학교 다니는 4년 8학기 중에서 한 번이라도 내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보자 하는 목표를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럼 내가 이번 학기에는 다른 거 말고 공부에 올인해봐서 장학금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하고 그 학기 동안에는 공부에 올인해보는 것도 좋고요. 뭐 성적 장학금도 있지만 또 다른 장학금들이 학교에는 정말 많아요. 이렇게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혜택들이 학교에는 정말 많기 때문에 정보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양한 장학금들이 있어요. 자격증을 따면은 나오는 장학금도 있고 학교별로 다 다르겠지만 학교마다 그렇게 많은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대학생 때는 이게 정말 크게 도움이 많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돈을 꼭 받는 것보다 안 쓰는 것도 모으는데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학교 프로그램을 정말 잘 활용하면은 다른 데 나가는 돈을 크게 줄일 수가 있어요. 학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내가 비싼 돈을 내고 하는 것보다 퀄리티가 낮다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4년 내내 다니면서 한번 신청을 안 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활용해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모으게 됐었는데요.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은다 이런 것보다는 좀 내가 헛되게 쓰는 돈은 아끼고 내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겠다 이런 마음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1,000만 원을 모으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더큰 경험을 하기 위해 모았고 좋은 거, 지금보다 더 좋은 걸 하기 위해서 모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을 때는 돈을 모으는 것보다 많이 경험해보고 뭐 그러는 게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에 동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더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좀 빨리빨리 목돈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돈을 모은 게 아니라 이거 좀 아낀다고 내 생활이 정말 갑자기 막 엄청 쪼들리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좀한 달에 막 20만 원만 아낀다고 해도 그냥 제 생활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내가 20만 원이 당장 생긴다고 해서 갑자기 막 부자처럼 되는 게 아니니까 딱 20만 원만 아낀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크게 막 힘들지가 않거든요. 정말 스트레스 받게 나는 돈을 모아야 돼, 뭐 라면만 먹어야 돼 이렇게 모은 게 아니라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고 불필요한 시간을 아껴서 좀 돈을 벌고 또 다른 혜택들을 좀 정보를 찾아봐서 얻을 수 있는 건 얻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았거든요. 저는 돈을 한번 모아보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게 돈을 모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연습이 필요하고 좀 실천을 해봐야지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내가 당장 돈이 없다고 돈을 못 모으면 1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돼도 돈을 모으기가 좀 힘들어요. 당장의 돈의 문제보다는 나의 소비 습관, 습관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한번 이렇게 모으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좀큰 돈도 훨씬 관리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적은 돈을 절대로 좀 얕보시면 안 돼요. 적은 돈을 버는 것도 얕보시면 안 되고 쓰는 것도 얕보시면 안 되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2만 원 버는 것도 한번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2만 원을 번다고 해서 아, 나 그냥 2만 원안 벌고 마라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적은 돈을 많이 모으거나 아니면 적은 돈을 아끼다 보면 그게 진짜 큰 돈이 되거든요. 이게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게 조금 조금씩 해서 몇십만 원 되는 게 금방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도 좀 벌려고 해보시고 적은 돈이어도 아끼려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돈이 모아지면은 내가 할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생각도 되게 커지고 갖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이걸 내가 굳이 지금 안 사도 나는 못 갖는 게 아니라 안 갖는 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초반에 목돈을 모아뒀던 게좀 지금은 졸업하고 나서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큰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자세하게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는 바로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